자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부투자 계량기 관시우 유진호입니다. 어? 왜 떨어졌어요? 어? 환율도 좋고. 환율은 워낙 위안화 초강세. 초강세. 지금 달러의 위에 위안 아닙니까? 이 정도면 외국인들 돈 사고 뭐 등등등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한국이 오른 게 이제 중국이 오르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 아, 오늘부터 저것도 있었잖아요. 그 베이징 거래소. 네, 그 베이징 거래소는 사실 어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나 심천 지수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일부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가 좀 분산되는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물타기. 네, 일종의 물타기. 근데 오늘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복합돼서 나온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으흠. 지수로 말씀드리면 상해 종합 지수 0.17% 하락, 심천 성분 지수 0.47% 하락입니다. 그리고 과창호십 지수 0.51% 하락인데 오늘 반도체가 좀 부분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창업판이 0.8% 하락인데요. 오늘 바이오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창업판은 바이오랑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좀 그런 신성장 산업들이 많이 표준이 돼 있는데 바이오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8% 지수 하락한 거 보면은 오늘 전기차 배터리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이징 거래소 오픈했거든요. 네. 폭등하는 종목도 많고 이게 81개에 거기가 좋았을 것 같아. 네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게 이제 시 주석이 얘기한 지 3개월 만에 오픈된 시장이기 때문에 미는 느낌? 네. 이런 거 받으니까 아무래도 워낙 뭐 정책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향들이 있으니까 그 정책이 그쪽으로 쏠렸다라고 생각하면 가는데 내 생각에는 이제 곧 버블일 것 같은데, 단기 버블. 여기요? 버블까지 중국은 버블 과잉일 것 같은데. 중국에서 버블을 논하면은 바로 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혀 오르지 않은 유일한 시장이 중국 시장입니다. 베이징이 좀 과잉일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 썩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81개 종목이 기존에 신산판이라고 하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것들을 옮겨가지고 이전 상장에서 베이징 거래소에다 오픈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다수의 종목이 100% 이상 급등하고 뭐 500% 한 번에 오르는 기업들도 여기도 상장할 때 평균가 대비 100% 이날만 저기 상한가 하한가지 많이 없었습니다. IPO처럼요? 네네. 여기 투자하려면은 근데 투자 경력 2년 이상 그리고 평균 잔고 50만 위안 이상의 그 해당 거기 나라 투자자들만 투자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50만 위안이면 얼마인가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1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시장 투자하는 투자자들 치고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은 안 될 거고? 외국인들 투자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못 하니까. 네. 네. 거래 대금은 상해랑 심천 지수 합해서 1.16조 위안이니까 뭐 그렇게 뭐 거래가 분산됐나 싶. 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전기차 배터리나 뭐 그 반도체 몇몇 섹터들이 좀 하락을 했지만 상승한 종목이 두 배나 많았고요. 특정 섹터 위주로 많이 하락한 하루였다. 환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6.377. 이게 2018년 5월 이후로 전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초강세.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엄청난 강세를 띠고 있다. 달러가 초강세인 상황에서. 네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 말고 외곽 지역 랴오닝성이라고 해서 요동이 있는데 거기 그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좀 기승 부리고 있는 정도인데요. 그 확진자 수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20~30명대까지 줄었고 네. 예, 중국은 2회 접종까지 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75%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80% 이상이면은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치료제는 아직 개발 중에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노약자 위주로, 특히 이제 아기들까지도 이제 접종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오히려 부스터샷 개발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부스터샷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해서 바이오가 좀 급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몇몇 군데 치료제 만들었는데, 셀모 회사가. 그것도 같았었지. 네. 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한국 투자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중요한 중국의 지표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투자나 소비 지표들이 지난달 거 10월달 게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부진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또 보니까 실제로 주택가격이랑 고정자산 투자는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산업 생산은 예상 수준, 그리고 소비가 지난달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번 달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오. 네, 안 나올 거라고 봤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인프라 쪽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에서는 한 6.3%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6.1%로 좀 부진했고요. 근데 이제 이 주택가격,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가격 지수를 계속적으로 산정을 하는데,
10월달 작년 10월달 대비해서 3.4% 정도 상승에 그쳤는데 이제 요게 부동산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우려로 해가지고 오늘 장중에는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 지난주 좀 반등했던 했었는데 네. 다 급락했다가 좀 반등을 했고요. 원자재 가격은 이거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석탄이나 철광석, 철근 이런 것들 위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소매 판매는 지난달에 4.4% 나왔었고. 9월 달에 그리고 이번 달에 3.38% 정도가 이제 작년 10월 대비해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4.9% 증가로 발표가 됐고요. 이거를 시장에서는 좀 서프라이즈로 반영을 하면서 일단 그 제품들 중에서 소비 제품들 중에서 가격 증가가 어느 정도 됐었던 음식료주 위주로 특히 조미료주들 위주로 급등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많이 올렸었죠. 그쪽에서.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인프라 쪽은 계속적으로 눌리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부동산은 계속 안 좋은데 소비 지표는 좋네. 그러면은 중국 정부에서 돈을 푸나 재정 정책을 하나 좀 헷갈려하는. 그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애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소매 판매까지 잘 올라와서 CPI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궤가 완성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중국의 그럴 것 같으면은 중국 기업들이 조미료 말고 다른 기업들도 제품 가격 인상을 할 텐데 전혀 아직은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예, 네. 일부 섹터 위주로만 나오고 있고요. 네, 얘네가 가격을 올리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큰 이벤트가 이제 내일 새벽까지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시작이 되는데 미국 시간으로 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 중국 정상회담이 화상회담으로 개최가 되고요. 일단은 최근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의 허장성세와 중국의 여유만만으로 좀 대비되는 흐름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프라 정책 이런 것들도 잘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크게 나오고 중간 선거도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여긴 일당 독재고 거기다가 그 육중전에까지 일단 무사히 다 치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울 건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뉴스가 지난주에 이제 COP26 그 탄소 중립 기후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일단 중국이 뭔가 손을 내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동 선언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이번 주말에 나왔는데 그 보잉 항공기를 중국이 계속 구매를 해주다가 2019년에 이 항공기 두 대가 아프리카에서 추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는 중국이 이거를 이유로 해서 더 이상 구매를 안 했었는데 이 설계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됐으니까 사달라라고 미국이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그러면은 충분히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말에 뉴스가 나왔고 네.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위안화 초강세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많이 양보한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네. 중국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안화 약세를 조장한다라고 환율 조작국 지정까지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네. 최근에 위안화 강세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얘기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옐런과 류어 그리고 블링컨과 왕이 이런 식으로 실무진이 계속적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 두 정상이 만나서 화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성과가 없을 건데 이게 열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과연 계속 이제 외신에서 얘기했던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를 중국이 구매해줄지 여부, 그 다음에 그거에 화답해서 미국이 중국에 매겼던 관세, 대중관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줄지 여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거에 네. 따라서 뭐 물가나 그치. 이런 것들도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내려야 되는 입장인 거지요. 뭐 이렇게 양보 받는 척하면서 관세 내려주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림이 그래서 허장성세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게 예. 지금 미국은 좀 그래 보이고요. 또 하나 지난주에 SMIC 중국의 가장 큰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제조 기업인 SMIC의 두 핵심 인재 양몽송 장상희 대표들이 일단 이탈한 걸로 뉴스가 네. 나왔었는데요. 이게 왜 어떤 이유일까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뭐 28나노까지는 완성했다고 하는데 미세 공정을 어느 정도 완성해서 더 이상 좀 필요가 없어져서 내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화해모드 조성을 위해서 중국이 이것저것 조금씩 양보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미세 공정 더 뭐 작은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 부족한 반도체를 많이 찍어가지고 시장에다 푸는 게 우선이다라는 공감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뭔가 제스처를 보여진 게 아닐까. 누구 생각이에요? 뭐 제 뇌피셜입니다. 아. 꼭 뇌피셜이라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정부 회장도 지금 이제 미국 갔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그 반도체 쇼티지는 중국과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뭐 사우리 반도체들은 이미 다른 데 안 만들고 있는데 얘네가 만들고 있었거든. 그러면은 결국은 얘네에서의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보여서. 근데 양봉 총과 장상을 빼고 그럼 우리 그 핵심을 안 할 테니까 그런 것만 할게라고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당장에 그런 네. 사인을 줬다. 아, 어느 정도 개발은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이 두 인재분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연세도 있으시고 뭐 TSMC나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했지만 완전히 지금의 뭐 3나노, 4나노의 초미세 공정까지 이분들이 진행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또 다른 얘기죠. 장비가 없어 못하고 그거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미 그 양몽숑이 한국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미세 공정을 진전시킨 인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근데 벌써 4, 5년 전까지 옛날 있었던 얘기지만 부분이라서. 뭐 그때도 뭐 한 예를 들어 10나노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결국은 그 가제서울에서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양몽숑을 중국이 갖고 왔다는 건 미세공정을 도전을 했다가 지금 만약 양몽숑이 완전히 회사를 나온다면 잠시 쉬는 쪽으로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합당한 뭐 유추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칭찬을 받으니 더 불안한데요. 네, 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조금 풀려지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제조 관련해서 특히 반도체를 많이 쓰는 자동차나 예, 뭐 가전 뭐 이런 여러 섹터들 수급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은 조금은 이제는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감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고요. 특히 자동차는 뭐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글로벌리 그냥 완성 자동차 만드는 기업들은 네, 좀 예전에 비해서는 만들어지는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 풀릴 가능성 좀 열어두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네. 중국의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동차의 반도체 어떻게 되는지가 전 세계 자동차 반도체하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네.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 특히 좀 이게 상대적으로 낮은 그 반도체가 그럼 오늘 아까 그 저기 과창판 많이 떨어진 건 CATL 많이 빠진 건가요? 아, 창업판의 CATL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섹터는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후반부터는 그렇게 나왔는데 또 급락하다가 다시 또 말아 올리는 경우들도 많아서 앞으로 계속 좀 추세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베이퍼마창까지도 뭐 지난주에 급등한 다음에 오늘 한 7% 정도 급락해서 마감하긴 했는데 이게 상승 추세 자체가 완전히 훼손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시간을 늦춰서 간다고 하면은 관련돼 있는 팸리스나 이런 아니면 예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 SMIC의 이 두 인재가 왜 나갔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혹시 모종의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들을 봐가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앞으로 아주 재미난 얘기와 미중 간에 계속 연결이 돼서 나오겠네요. 아, 네. 많이 주목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중국은 오늘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그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지만 예,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한 하루였다 정도로 보시고 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짜잔.